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지적 소비 플랫폼 삼천원이라는 이름의 아이템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의 공동대표 장동탄입니다. 저는 덕후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더불어 제가 덕후라는 것은 그리고 그 전에 덕후라는 것은 저의 양도할 수 없는 정체성이며 저희 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저희가 운영 중인 아이템의 정말 핵심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말끔한 정장과 깔끔한 구두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파트너사하고 미팅을 하기도 하고 수업 앞에도 좀 이러고 그것이 저의 그리고 저희의 정체성이 이듬입니다. 저희 팀원들 역시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 덕후들이고요. 먼저 제가 왜 덕후인지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걸 즐길 때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없어집니다. 그게 뭐냐고요? 밴드 음악입니다. 08년도 부산 락 페스티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락이라는 걸 실제로 눈앞에서 봤을 때였었어요. 이어폰으로 듣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진짜 그 다대포 해수욕장 전체를 울리는 드럼의 비트, 하늘에 울려 퍼지는 기타의 리프, 정말 재즈는 보컬의 목소리가 제 몸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4분의 4박자로, 8분의 6박자로 치는 베이스 드럼의 소리가 제 심장인 건지 제 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저는 입덕을 했었죠. 덕통사고라고 하죠. 덕재가 덕통사고를 쳐서 덕통사고. 네, 그래서 저는 밴드 덕후가 됐습니다. 인디, 락, 메탈. 08년도부터 수많은 락 페스티벌, 수많은 라이브 클럽들을 내내 다니면서 깃발을 만들고, 티셔츠를 만들고, 미친 듯이 춤추면서 다니고, 심지어 05년도 때는 제가 미친 듯이 놀고 있으니까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신기했는지 취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무당처럼 놀고 있는데 전 취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와, 다음 주 KBS 볼까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식당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교수님 쳐다보시더라고요. 혹시 KBS에서 그 이상하게 춤추던 그 사람 아닌가?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서울에서 벤처를 하고 있지만 주말만 되면 홍대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되고 다시 공연을 보고 집에 가는 삶의 반복을 하고 있죠. 그것이 저의 덕질의 발자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의 취미생활로 저의 덕질로 이어지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덕업일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대구의 한 공연장이었어요. 올해 1월이었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밴드를 발견했습니다. 와, 내 진짜 덕풍사고겠다. 나 이 밴드 덕질해야지. 음원도 다 찾아듣고 공연도 다 찾아가면서 이 밴드 공연 다 쫓아다니다 라고 한 바로 그 다음날 이 밴드가 활동 중지를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분노인 거죠. 와, 나는 진짜 너무 덕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나 이때 진짜 덕질을 해야지 하는 바로 그 다음날 덕질을 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밴드 활동 중지하더라. 예전에도 막 밴드 해체하기도 하고 활동 중지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는 소도도 듣고 누구는 몇 푼 듣고 그러는데 저마다 각자가 덕질하던 분야에서의 경험들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좋아하던 웹툰이 작가가 플랫폼을 옮기게 돼서 갑작스럽게 연재가 끝나버리고 누구는 소설을 연장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작가가 결국 생활고에 시달려서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의 세계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여전히 풀어나가고 있을 텐데 나는 연재 중단된 이 마지막 지점을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해서 봐야 한다. 이런 아픔과 단절의 상처들
분노한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지속가능 플랫폼 삼천원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제 로고에 지속가능한 덕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후들이 만들었으니까. 덕후들이 덕질을 계속 하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덕질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벤처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이 월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버는 연소득 중간값은 300만원입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월 30만원도 문화예술 활동을 벌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37%에 이르는 사람들은 수입이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이 겸업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제가 덕질을 못하는 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더군다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우리는 좋은 영화를 볼 때도 있고 나쁜 영화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문화예술의 가치란 건 내가 가진 생각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좋은 영화라고 돈을 보내고 나쁜 영화라고 돈을 안 내고 그러나요? 아니죠. 전부 다 9천원, 5만원. 뭐 좀 비싼 자가려는 10,000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가격의 결정은 생산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왜 문화예술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팬들이나 관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에스컴, 기획사,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사, 배급사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래요. 저는 돈을 씁니다. 되게 많이 써요. 맨날 공연장 가고 공연장에 가서 밴드들 부츠 사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죠. 누군 예술의 전당에서 맨날 티켓 사고 이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써도 중간에 임대료, 광고비, 수수료 등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겐 돌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내 최애를 배부리려고 거기 돈을 쓰는 거지. 사실 뭐 임대업자, 광고업자 돈 배부리려고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차라리 작은 돈 3,000원, 월 3,000원, 커피 한잔 값이잖아요. 커피 한잔 값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돈을 모으고 모으면 100명이면 월 30만원, 1,000명이면 월 300만원이라는 돈이 아티스트한테 보전이 되게 되고 아티스트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수입, 기본 소득이 생김으로써 더욱더 안정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활동들과 창작물로 팬들에게 보답하는 거죠. 즉, 어떤 배급사, 어떤 그런 기존의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팬들은 그것으로 다시 독립적으로 소비를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D2F, Direct to Fan 유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3,000원입니다. 3,000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60여 팀이 함께하고 있고 200여 팀 정도가 등록을 대기 중이죠. 3,000원을 내면 응원을 준다든지 티켓을 준다든지 하고 조금 더 비싼 노래 뭐 6,000원, 9,000원도 있고 심지어 9만 9,000원의 노래인데 그러면 은 밴드 멤버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해줘요. 네, 그런 거죠. 나는 연애 상담을 하고 싶어서 밴드 멤버의 그 월급 9만 9,000원을 긁었어요. 근데 밴드 멤버 중에 못 속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연애 상담을 해줘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바로 3,000원입니다. 사실 좀 이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덕업일치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영업을 뛰러 다니잖아요. 영업을 뛰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원래 좋아하던 밴드예요. 저희 팀원들도 미친듯이 좋아하거든요. 막 클래식 좋아하던 친구인데 클래식 좋아하던 친구들은 맨날 그냥 공명부만 보던 파르테라고 직접 만나서 영업 제의하고 이야기하고 진짜 말 그대로 덕업일치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올해 1월에 대충 한번 이런 걸 해보자 빡치니까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3월에 사업계획서를 한 구장 써봤는데 두 번째 만에 바로 투자를 받게 된 거예요. 뭐지?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왜 우리를 투자했는지. 왜냐하면 이 투자사가 투자한 다른 팀들과 저희 팀의 평균 연령이 만 10세가 제일 많아요.
저희가 마킹되면 내게 만 24세거든요. 그리고 5월에 그래서 투자도 받았으니까 법인 설립을 해보자 해서 법인 설립하고 열심히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6월에 런칭을 했죠. 그리고 현재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죠. 거의 70여 팀의 인류는 아티스트가 함께하고 있고 200여 팀의 인류는 아티스트가 등록 대기 중에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현재 사실 신분상으로는 휴학생이고 다른 팀원들도 대부분이 대학생입니다. 물론 지금 6년 차인 디자이너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학생인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덕질하는 거에만 관심 있고 심지어 공모전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 그냥 빡치니까 해보자 했는데 또 됐어. 됐으니까 창업하자 했는데 뭐라 해야 됐어요. 법인 설립하면서 인감 파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웹 디자인, 기획 세상에 참 모르고 모르게 넘치고 넘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하긴 했죠. 근데 돌이켜보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덕질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보도자를 한번 앞두렸는데 6월 9일에 사이트를 오픈했더니 6월 11일에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심지어 SBS 공중파에서 9시 뉴스를 뿌려버려요. 신기했거든요. 전 보도자를 한 번도 안 그렸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걸까? 알고 보니 다 인기 돋보셨습니다. 사이트를 만들 때,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던 어떤 프리랜서 사진가의 분야지만 인디밴드 돋보셨던 한 분은 저희 서비스 런칭까지 필요한 모든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QA 기간, 웹에서 뭐 이게 작동이 되는지 버그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시간이 없이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에 접촉을 해서 이게 문제인지 버그를 잡아주시고 다 물론 좋아하는 이야기는 덕분에 되시죠.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도 내가 원래 좋아하던 팬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나와 함께 덕질을 하고 그리고 맨날 공연 보고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끼리 술 한잔 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삼촌원이 만들어졌고 언론에 주어졌어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공계입니다. 사실 문화예술과는 여전히 한국에선 거리가 먼 분야죠. 비록 덕질을 해왔지만 저는 문화예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예술의 스타트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덕질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덕질 네트워크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사고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해봤던 경험을 넘어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했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재능 기부도 많았고 의료 기록도 많았고 정말 보기 드물게 충동도가 높은 플랫폼인데 제가 1500명의 회원들한테 전체 위안을 드렸거든요. 혹시 막 서비스에서 뭐지 어떤 설문조사나 아니면 사용성 평가 뭐 이런 거 해보실 때 답장해보는 분 계세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저희 1500명한테 돌렸는데 10분도 안 돼서 30명한테 답장했고 걔 한 하루나 이틀이 지나니까 거의 2,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도 답변이 왔어요. 각각 하나가 너무나도 좋은 의견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이공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계요.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국과였었죠. 그리고 진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점점점 공통분모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중학교 때는 그저 나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나와 같은 과를 선택한 사람들 대학교를 가서 나와 같은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 이거 진로에는 나와 같은 직장을 선택을 한 사람들
이렇게 공통 분모가 많아질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 나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 문제는 그러면서 내 사고의 한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공계, 그리고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 시내와 거리가 먼 이 유니스트라는 이 학교에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가 뭘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는 무엇일까라는 지점에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으니까. 어쨌든 나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덕질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죠. 맨날 진짜 주중에는 울산에 있고 주말에는 맨날 서울 홍대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던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막 진짜 나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딱 알아. 아, 나랑 같이 인디덕질을 하는구나.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가진 배경,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 복잡계라는 말이 있어요. 막 생태계 혹은 인간 사회처럼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사회를 내가 복잡계라고 하는데 이 복잡계가 커지려면 인계 다양성이 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양성이 커져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크기도 넓어지고 사고할 수 있는 세상도 넓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덕질을 통해서 단순히 덕업일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세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외연을 넓혔으며 그것을 통해서 제 진로를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공계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사실 점점 더, 그리고 이공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진로라도 점점 더 자신의 삶의 외연을 축소시키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질이라는 것은 덕후가 되어서 덕질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내 생각의 외연을 넓혀주고 그것을 통해서 꼭 다른 내 진로 선택이나 내 선택의 어떤 다양성을 확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덕질이라는 요소가 나한테 주는 즐거움과 그 덕질을 통해서 만나는 또 다른 덕후들이 나한테 주는 즐거움과 생각의 확장 그런 것들도 역시나 소중한 가치이고 정말 즐겁고 소중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